2020년 6월 고등학교 2학년 장문 두 지문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organization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어떠한 기관이 imported 하면은 뭐예요? 수입을 했다라는 거죠. export면은 수출 밖으로 나가는 거고요. import는 수입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계를 가지고 왔대요. with 뭐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기계냐면요. 어떠한 capacity라고 하는 건 능력이죠. 또한 수용력, 능력인데요. 투부정사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기계를 수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서 이렇게 꾸며주고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뭐뭐 할 하는 했던 명사. 보통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생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뭘 생산하냐면요. quality product니까 양질의 그러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계를 수입을 했다라는 거죠. at a lesser price니까 less는 더 적다라는 뜻이고요. 아, 적은이라는 뜻이고요. 이 아래부터 하고 훨씬 더 적은 그러한 가격에 좋은 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계를 수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네요. 다음입니다. A manager was responsible for large quantities in a relatively short span of time. 한 매니저가요, was responsible이라고 하면은 책임이 있었답니다. responsible라는 거는 전치사 for랑 같이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많은 양에 대한 책임이 있었대요. 근데 어떠한 거냐면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래. 근데 뭐에 짧은 기간이냐면은 time이니까 시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의 기간 동안에 많은 양을 책임을 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양의 제품들을. 그는요, 매니저겠죠. 그는요,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with full utilization이면은 가득 찬 이용이에요. 그러니까 최대의 이용과 함께 시작을 했다는 거야. 뭐에? 그 새로운 기계의 그 full utilization, 그러니까 새로운 기계를 풀가동시켰다라는 거죠. 그러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He operated it 24/7 at maximum capacity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he, 그는요, operated라면은 가동시켰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가동시켰어. 뭐를? It, 그 기계를요. 24/7이라고 하면요. 24시간 7일, 즉, 내내 돌렸다라고 하는 거죠. At maximum capacity니까 가장 최대의 수용력으로, 즉, 풀가동시켰습니다. He, 그는요, paid,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attention을 목적으로 잡았으면은 주목하다가 됩니다. pay attention 하면은요. 그래서, least니까 덜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downtime에. downtime이라고 하는 거는 휴식 시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휴식 시간에는 거의, 휴식 시간에 대한 그, attention은 거의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목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recovery breaks or general maintenance of the machinery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 to의 목적어가 하나, 둘 또는 셋까지 어텐션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뭐에 어텐션을 하지 않았냐면은요. 쉬는 시간, 그 다음에 리커버리 브레이크라고 하는 거는 기계가 뭔가 회복하기 위한 휴식. 그 다음에 일반적인 메인테넌스면은 뭐가 좋을까요? 일반적인 수리나 이러한 것들. 그러한 기계에 대한 그러한 유지보수. 그런 것들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As the machinery was new, it continued to produce results, and therefore the organization's profitability soared, and the manager was appreciated for his performance. 자, as가 여기서는요, 뭐뭐일지라도 뭐뭐였기 때문에가 좋을 것 같아요. 기계가 새 거였기 때문에, 그럼 since, because 이런 것들도 가능하죠.
자, 기계가 새 거였기 때문에 이 기계는요, 계속해서 뭐 했대요? To produce. 계속해서 생산을 했답니다. 어떠한 결과들을 생산했겠죠. 즉, 결과들이라고 하는 거는 large product를 짧은 시간 안에 계속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죠? 자, continue의 목적어는요, 투 부정사도 가능하고, ing도 가능하죠? 그래서 producing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러므로, one in Asia's profitability니까, 그 기관, 그 회사의 그 이익은, 이유는 soared 하면은 촥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니저는요, was appreciated니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for his performance니까 그의 그러한 업무 능력에 대한 능력을 인정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치? 기계가 새 거여가지고 기계를 24시간 풀 가동시켰어. 그러면은 엄청나게 잘 많이 만들고 뭐 새 거니까 고장도 안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단기간 동안에는 이윤이 촥 올라갔고 그 매니저는 그의 그 이윤, 즉 퍼포먼스는 이제 이윤이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뭘 안 하고 있어요?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를 안 하고 있죠. Now, after some time이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이 매니저는요, was promoted면은 승진되었습니다. 그리고요, transferred 되었대요. 자, transfer라고 하는 거는 이동시키다라는 뜻인데요. be, pp가 되니까 뭐예요? 예, 이제 동사 1, 동사 2죠. 여기에 생략된 거는 뭐예요? was가 생략이 됐겠죠. 그지? 그러면은, 전근을 갔다라는 거야. 어디로? different location이니까 다른 지점으로 이렇게 이동, 인사발령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인사발령 받았으니까 새로운 매니저가 나오는 거겠죠. 자, 새로운 매니저가 came in, 이제 들어왔대요. 어디에 들어왔냐면은 그의 자리에 돌아왔대요. 근데 그의 자리라고 하는 거는 요 매니저가 전근 갔잖아요. 그 매니저의 공장장 정도가 되려나? 뭐, 그 자리로 왔대요. 뭐 하기 위해서? be, 이기 위해서. in charge. 자, be in charge라는 표현은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be in charge라고 하면요, 책임이 있다 또는 관리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뭐에 대한 책임이 있냐면요, running, run이라고 하는 건 달리다라는 뜻이 있는데 목적어로 이러한 것들을 받게 되면은 운영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그 manufacturing location이니까 이거를 만들어내는 공장을 뜻하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의 자리로 이제 왔다라는 거지. 즉 이제 다른 자리로 갔으니까 새로운 매니저가 그 자리를 이제 책임지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But, 그러나 이 매니저는요, realize,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거야. 뭐를요? that 이하의 사실을 깨달았네요. 뭐가 뭐인 걸 깨달았어? With heavy utilization and without any downtime for maintenance. 아직 주어 동사 안 나왔죠. 그러면은 뭐와 함께 heavy utilization이 아까 풀 가동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heavy utilization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 full utilization, same. 그래서 이게 풀 가동시킨 것과 함께 그리고 뭐 없이 어떠한 휴식도 없이 뭐를 위한 유지보수를 위한 어떠한 휴식도 없이 풀 가동시키는 것과 함께 a lot of the parts니까 많은 부분이 뭐에 그 기계의 많은 부분들이 어쨌대요? were significantly worn 이라고 하면요. 상당히 be worn 하면요. 닳아 없어졌다. 낡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뭘 필요로 했냐면은 투부정사 되길 필요로 했다라는 거죠. 뭔데? be replaced or repaired 니까 되어질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지. 뭔데? 교체되어질 필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repaired면 수리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휴식 없이 막 이렇게 돌렸으니까 많은 부분들이 많이 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했다라는 거야. 교체되거나 수리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조금은 중요한 게 요 end가 뭐를 꾸며주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럼 물론 당연히
요 end랑 뭐랑 묶여지는지를 봐야겠죠? 아, 죄송합니다. needed랑 뭐랑 묶여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needed는요, 여기 있는 were와 묶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BPP라고 해서 얘도 PP 아니냐가 아니죠. 왜? 여긴 need의 목적어 to 부정사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략된 거는 end 다음에는요, 그냥 요것 자체 a lot of the parts of the machiner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부분들이 필요했다. 이렇게 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뭐 to 아 죄송합니다. 뭐 were needed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were needed 하면은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다음, the new manager had to put significant time and effort into repair and maintenance of the machines, which result in lower production and thus a loss of profit. 그러면요, 그 새로운 매니저는요, 뭐 해야만 했대요? 넣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어디에 넣어야 됐대요? 리페어와 메인테넌스에 넣어야 됐다는 거지. 즉,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수리와 유지보수에 넣어야만 됐다라는 거야. 뭐에? 그 기계들에. 그런데 그것은 콤마 찍고 위치죠. 뭐라고? 콤마 찍고 위치 나오면은요. 그런데 그것은이라고 해석을 하든가 아니면은 그런데 그것을 목적격일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주격이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떠한 결과를 냈냐? 낮은 생산의 결과를 낸 거고요. 그 다음에 또뭐 했대요? 따라서 이익의 손실의 결과를 났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네요. 이것도 하나 해볼까? result in이라고 하면요. 뭐뭐의 결과를 뭐 나타 이렇게 해석하면 좀 괜찮을라나 싶어요. 자, 아무튼 그치. 이제 첫 번째 온 사람은 기계가 세우니까 24시간 풀 가동 시켜갖고 많은 이익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딴 데를 갔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온 매니저가 보니까 기계가 완전히 다 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 기계를 고쳤지. 고치니까 어떻게 돼? 풀 가동을 못 시켜 되고 그러면은 이익도 손실이 오고 생산성도 낮아지겠죠.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arlier manager. 자, earlier manager가 이제 그 처음에 많이 뽑아갔던 그 매니저죠. 그 매니저는요, had only taken care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오직 had PPG. 그러면은 지금 현재보다 더 과거의 시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take care, 신경을 썼다라는 거야. 뭐에 신경을 썼냐면요, 목표. 뭐의 목표냐면은 production의 목표만을, 즉 그러한 그 생산의 목표만을 신경을 쓴 거예요, 오직. 그리고 뭐 했대요? ignore 됐다라는 거죠. 뭐를요? 그 기계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거죠. although, 비록 주어가 동사일지라도. 뭔데요? 비록 그가 had, 가지고 있었음에도 short-term good results라고 하면은 단기간에 좋은 결과들을 비록 그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계는 무시하고 목표에만 집중을 했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But 그러나 ultimately 궁극적으로 not giving 주지 않는 것이에요. 얘가 주어가 될수 있는 이유는 뒤에 콤마가 없네요. 그럼 주어죠. 그럼 주지 않는 거야. 뭐를 줘요? Attention 집중을. 뭐에 대한 집중을? 주목을 recovery and maintenance 즉 회복과 유지보수에 집중을 주지 않는 것은 result, 어떠한 결과를 낳았대요? Long-term negative consequences니까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들을 낳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죠?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은 글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첫 번째 장문에 대한 내용은 뭐였냐면은
첫 번째 매니저가 와서 기계를 24시간 돌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 결과는 좋았지만 기계가 속으로 많이 망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좋은 결과를 받아갖고 그 사람은 승진해서 딴 데로 갔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기계가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계를 일단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막 고치고 하다 보니까 성과가 별로 안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어떠한 단기간의 성장, 성적을 위해서 뭐 손해하지 말고 조금 더 장기간의 텀을 보면서 이제 기계를 다루고 성과를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된다. 뭐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3번부터 45번까지 장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aria Stone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was a social worker라고 하니까, 뭐, 직역하면 이제 사회적으로 일하는 사람인데요. 여기서는 뭐, 사회복지사 뭐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장소에서인데요. 그 장소는 뭐예요? where 다음에 주어 동사가 꾸며주게 되겠죠. 즉, 장소 명사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where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구조고요. 요 놈이 장소를 이렇게 꾸며주는 경우가 되겠네요. 해석은요. 주어가 동사하는 장소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회적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사회복지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평균 수입이 was very low니까 매우 낮은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였대요. 그럼 일단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받지는 않는 걸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거기다가 평균 소득 수준이 굉장히 낮대. 그럼 이 사람은 소득 수준이 지금 낮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many,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에 많은 사람이면은 Maria's client라고 하니까 마리아의 고객들 중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요, had lost면은요,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had pp가 왔다라는 거는 잃어버려서 지금 현재도 잃어버렸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다는 거죠. 뭐를요? 그들의 직업을 잃어버렸대요. 언제? coal industry니까 석탄 산업. 어디에서? nearby town이니까 가까운 그런 마을에 있는 석탄 산업이 collapsed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이제 망하다라는 뜻이에요. 무너지다. 즉, 석탄 산업이 이렇게 무너지었을 때 이제 많은 직업을 잃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강원도 쪽에 석탄 산업이 예전에는 되게 활황을 이루었다가 이제 석유라는 게 발견이 되기 시작하면서 석탄 산업이 많이 사양 산업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많은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많았었죠. 지금 그러한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Every Christmas season. 그러면은 매 성탄절 시즌에 knowing. 자, ing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콤마를 보니까 여기 콤마가 나왔네. 그러면은 뭐야? ing가 이렇게 나오다가 중간에 콤마가 나오고 주어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구조면은 요 놈을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분사 구문으로 보면서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했죠. 그럼 knowing, 알면서 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럼 뭘 알면서? how절이 목적어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how절이 지금 knowing의 목적어가 되는데 how 주어 동사가 명사절이 될 때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근데 how 다음에 형용사 또는 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와서 명사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해석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형용사 또는 부사하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형용사 부사가 오게 되면은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how 다음에 지금 뭐가 나왔어? 형용사 또는 부사가 나왔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이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이 아이들이 사랑하는지 뭐를요? present니까 선물들을 at Christmas니까 성탄절에 아이들이 그 선물들을 좋아해. 근데 얼마나 많이 좋아하는지를 알면서 그죠? 알면서 마리아는 시도했다라는 거죠. 근데 try의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했으니까 시도하다가 아니라 뭐예요? 뭐뭐 하려고 애쓰다죠. 그래서 뭐뭐 하려고 애썼대요. arrange면은요. 뭔가를 배열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뭐를요? 특별한 방문을. 그럼 특별한 방문을 이제 계획 짜기를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뭐뭐 하면서보다는 조금은 더 좋은 해석이 뭔지 알아요? 여기서는 때문에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 선생님, 뭐뭐 하면서라면서요. 뭐뭐 하면서가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고요. 거의 80% 이상은 뭐뭐 하면서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안 될 때는 문맥에 따라서 적당히 비비시면 됩니다.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적당히 비빌 수 있기 때문에 접속사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합니다. 왜? 외국인들도 그냥 읽으면서 아 문맥상 이거겠지라고 하고 읽어요. 우리도 그렇게 읽어줘야 되는 거고요. 됐죠? 그래서 이제 특별한 빚짓을 하려고 한 거야. 이제 어디로부터? Santa Claus로부터의 특별한 빚짓을 그러니까 이게 방문을 이렇게 만들려고 한 거야. For one family. 한 가정에게. 그러니까 한 가정을 위해서 산타클로스로부터의 특별한 방문이라고 그러면 산타가 이제 방문해서 선물 주는 그런 거를 이제 계획을 조금 짜려고 했다라는 거죠. Alice, the seven-year-old daughter of Maria, was very enthusiastic about helping with her mother's Christmas event. Alice는요, 누구냐면은요, 이제 콤마 찍으면서 나오는 거죠. seven-year-old daughter of Maria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리아의 6살 난 딸이래요. 하이픈이 들어가면은 year z 안 옵니다. 그냥 year old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앨리스는 뭐래요? 매우 열성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열성적이었어요? about 목적으로 ing였죠. 돕는 것에 대해서 열성적이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돕다라는 게 자동사로 나왔네요. 그래서 누구를 도와서? 누구와 함께 그녀의 엄마의 크리스마스 이벤트와 함께 그런 걸 막 돕는데 되게 열성적이었다라는 거죠. This year, 이번 해에 lucky family, 그 행운을, 행운이 있는 그러한 행운의 가정은 뭐였다? 25-year-old mother, named 하면은 이제 PPU 치수식이 되겠죠. 그래서 Karen. 카렌이라고 이름 붙여진 25살 난 엄마와 그녀의 3살 난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years 아니고요. 여기도 years 안 왔다. 왜 하이픈 왔습니까? 그죠? 컴마 찍고 후네요. 그럼 얘는 뭐야? 얘도 역시나 계속적 용법으로 컴마 찍고 후가 이렇게 나왔으면은 요 놈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또는 목적격이면 그 사람을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 여기서는 주어동사가 나왔지.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을이라고 해석이 되겠네. 목적어니까. 그지? 그런데 그 사람을 그녀는요. 기르고 있었대요. By herself니까 그녀 스스로. 즉 미혼모인가 봐요. 아니면은 뭐 아버지가 뭐 어디 돌아가셨던가. 아무튼 혼자 기르고 있었다는 거. 여기서의 후를 뜻하는 거는 3살 난 아들이 되겠네요. 그죠? However, things went wrong. 그러나 things, 상황은요. went wrong이라고 하면은 잘못 돌아갔습니다. 라고 하면 되죠. 어떠한 상황들은요. went wrong이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go 다음에 형용사가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go라는 동사의 이제 보어 역할을 하는 거고요. 해석은요. 어떠한 상태가 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잘못된 상태가 된 거예요. 상황은. 그래서 two weeks before Christmas Day라고 하면요.
이제 성탄절날 이전 2주에, 그러니까 2주 전이 되는 거예요. 성탄절날 2주 전에 a representative from a local organization 라고 하면은 그 지역 기관에으로부터의 representative면은 뭐그 우두머리 정도가 되겠죠. 그 사람이요 called 불렀다는 거죠. 중역이 뭐를요? Maria를 불렀대요. 그 다음에 to say 말하기 위해서 불렀대. 그죠? 뭘 말하기 위해서? 데디아의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거야. 뭔데요? 저 aid 도움이죠. 도움 또는 원조. 근데 어떤 원조야? 그녀가 요청한 거야. 뭐를 위해서? 카렌. 아까 그 어머니가 되죠. 그 카렌을 위한 그러한 그 위에서 요청했던 그 도움이 어떻게 된 거야? had fall이니까 좀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캔슬이 됐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fall through니까 뭐뭐를 이제 뭐뭐 통하여 떨어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실패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즉, 그 사실을 부르기 위해서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도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세살난 아이를 위해서 이제 캐런을 도우려고 이제 선물 주고 뭐 이런 걸 하려는 이벤트를 짜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러한 도움이 캐런을 위해서 그녀가 요청했던 아무래도 본인의 돈으로는 할수 없으니까 그 기관한테 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관에 이제 얘기를 한 거지. 아, 근데 이거 어려울 것 같다. 실패할 것 같다. 안될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엎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헤드 PP가 온 거는 당연히도 과거에 엎어져가지고 지금 현재 엎어져서 못한다! 뭐 이런 얘기겠죠. No Santa Claus, no present. 산타클로스도 없고요. 선물도 없는 겁니다. 절망적이죠. 마리아는요, 써, 바다랍니다. 뭐를요? She on disappear. 그러면은, 요는요, cheer disappear. 이렇게 되겠죠.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이 치어라고 하는 건 우리 치어리더 할때 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사기 정도로 해석이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마리아는 본 거야. 그 사기가 disappear면은 사라지는 것을 본 거죠. 즉, 지각 동사, 다음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온 거 알아두시고요. 그럼 뭐도 가능하겠어? ing도 가능하겠죠. 그죠? From, 어디로부터 사기가 떨어지는 거야? 앨리스의 얼굴에서부터. 그 뉴스를 듣고. 즉, 그 소식을 듣고 앨리스의 얼굴로부터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봤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열성적이었다 그랬잖아요. 그걸 뽑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겠어? 아, 요번에는 그 이벤트 못할 것 같아. 뭐 상황이 그렇게 됐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 뉴스를 듣고 얼굴에서 막 뭔가 이렇게 막 이랬던 게확 사라지는 걸 봤다라는 거죠. 가슴 아팠겠지. After. 전치사인데, 죄송합니다. 접속사인데 ing가 나왔으면 분사 구문처럼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들은 이후에 뭐를요? 이것을 들은 이후에 그녀는요 ran 달려나갔다는 거죠. to her room이라고 해서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녀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앨리스가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것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no Santa Claus, no present 정도가 되겠죠. 어쨌든 캔슬됐다라고 하는 거, 못한다고 하는 거. 이제 달려나간 거야. 얼마나 가슴 아파, 애기가. When Alice returned, her face was set with determination. Determination. 자, 주어가 동사였을 때죠. 그래서 앨리스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요, was set이면 세팅되어져 있었대요. 뭐와 함께? 어떠한? 단호한? 뭐, 결의. 뭐, 요 정도로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Determination. 결의. 뭐, 결정. 이런 거예요. 그런 걸로 탁 세팅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She, 그녀는요, count, 셌다라는 거야. count 하려면 셋어 밖으로 소리내치면서 셌다라는 거죠. 뭐를요? 코인들을요. From her piggy bank. piggy bank라고 하면요. 근데 pig는 돼지죠. 그럼 piggy라고 하면요. 그 돼지를 귀엽게 부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dog도 doggy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cat은 kitty 이런 식으로. 어쨌든 piggy bank라고 하면요. 그냥 돼지 저금통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4.3불이었답니다. 이제 돼지저금통에다가 이제 저기 동전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그 애가 뭐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와가지고 샜어 돈을. 그러니까 4.3불이 있었다는 거야. Mom, 엄마라고 그녀가 말했어요.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엄마! I know!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래요? 데니아의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뭘 알고 있는데? It is not much. 이것이 많지 않다라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But, 그러나, maybe, 아마도 this, 이것이요, will buy. 살 수 있을 거예요. 살 거예요, 뭐를요? 선물을요. For the kid.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한 선물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뭐 가지고? 4.3불 가지고. 그 아이라고 하는 건 아까 3살 난 아이. 그 부모의 아이가 되겠죠. 마리아는요, 주었습니다. 그녀의 딸에게 러블리한 허그를 주었대요. 즉, 사랑스러운 허그면은 포옹이죠. 그거를 주었다는 거죠. 즉, 포옹을 해줬다라는 거 하는 거야. The next day. 다음 날, 마리아는요,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그녀의 코워커들이니까 그녀의 직장 동료들에게 말했대요. About her daughter's latest project라고 하면요. 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줬냐면은 그녀의 딸의 가장 최근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다라고 하는 거지. 그 프로젝트는 뭐야? 그녀의 키드를 위해서 이제 선물 산다.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갖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동료들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거지. 얼마나 자랑스러워. 애기의 마음이 얼마나 예뻐요. To her surprise, staff members began to open their purses. 여기서 이제 to surprise인데요. To her surprise라고 하면은요. 그녀가 놀랍게도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녀가 놀랍게도 그 스태프 멤버들, 직원들이요. began, 시작했대요. to open, 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begin이라는 목적어는 ing도 목적어를 받기 때문에 opening도 가능합니다. 열기 시작했대, 그들의 지갑을. 그죠? The story, 이야기는. 뭐의 이야기? 앨리스의 그 선물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는요, had spread면은 had pp죠. 과거에 퍼져갖고, 막 퍼져나갔다. 그래서, 지금도 막 그 과거에도 퍼진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beyond, 어디 밖으로? 마리아의 오피스 밖으로도 이제 나갔다라고 하는 거지, 사무실 밖으로. 그리고, 마리아는요, be able to 부정사네요. 그럼 be able to 부정사는 해석 어떻게 합니까? 뭐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was니까 뭐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raise $300니까 300불 정도를 이제 모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plenty 충분했다라는 거야. for 뭐를 위해서? Christmas gift for Karen and her son이니까 Karen과 그녀의 아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로는 충분했다라는 거지. 300불이면 그죠? 3.4불 갖다 살라 그랬는데. 이런 얘기가 많이 퍼지니까 300불이 된 거예요. On Christmas Eve, Maria and Alice visited Karen's house with Christmas gifts. When Karen opened the door, Maria and Alice wished the astonished woman a Merry Christmas. On Christmas Eve면요. Christmas Eve날. Christmas Eve날은 12월 24일이죠. Christmas 다음 날 이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보게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온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되죠. 크리스마스 날 뭐하고 지내실 겁니까? 이번 연도에는. 죄송합니다. 답을 드릴 수도 없는데 물어봐 놓고. 선생님은 뭐 할까?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계획이 없네요. 자, 어쨌든 마리아와 앨리스는요. 방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요? 캐런의 집을 방문을 했대요. 뭐를 가지고? 크리스마스 선물들을 가지고. 그래서 주어가 동사했을 때 캐런이 열었을 때지 문을 마리아와 앨리스의 앨리스는요 wished 바랬다라는 거예요. 뭔데요? 애기의 을을 바란 거예요. 그래서 그 놀란 여성에게 astonished라고 하면은 pp니까 놀란 거죠. 그 놀란 여성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즉 애기의 을을 바래주다. 그래서 놀란 여성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제 빌어줬다라고 하면 되겠죠. 이거 뭐야? wish 목적어 나오는 건 많죠.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그겁니다. 말해줬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Then Alice began to unload the gift from the car, handing them to Karen one by one. 그리고 나서 앨리스는요, 시작했다라는 거야. 뭐 하기 시작했대요? Unload. 로드는 싫다. Unload는 싫은 거를 다시 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선물들을 이제 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어디로부터? 차에서부터 이제 선물들을 막 빼기 시작했대요. 그 다음에 컴마 찍고 ing면은 분사구문이고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나눠주면서야, 건네주면서지. 뭐를요? 그것들을 캐런에게 one by one이면은 하나씩,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캐런은요, laughed라고 하면은 웃었다라는 거죠. laughed. in a disbelief니까 믿을 수 없는 것 속에서 웃었다. 즉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웃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왜? belief는 믿음이고 dis는 불신이니까. 뭐, 그럼 선생님 이건 불신에서 웃은 건가요? 막 비웃은 건가요? 그건 아니겠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이렇게 막 웃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캐런은요 말했다는 거죠. 뭐라고요? 그녀가 hoped, 바란다고요. 당연히 대시 생략이 되겠고요. 뭘 바란다고요? 데디아의 사실을 또 바란다고 얘기를 했겠지. 그죠? 뭐라고? 그녀가 would one day be able to do. 그녀가 be able to do니까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one day니까 언젠가. 언젠가 그녀가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뭐를요? something, 무언가를요. similar, 앞에 있는 something을 꾸며주는 거지. 왜? THING로 끝나는 것들 또는 body로 끝나는 것들이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니까. 그럼 something similar 하면 유사한 어떤 것을 한다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For someone else,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어떤 다른 사람이냐면 in need니까 필요 속에 있는 사람들, 즉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유사한 거를 자기도 언젠가는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그녀는 얘기를 한 거예요. 캐런은. 이해됐죠? On her way home, Maria said to Alice, God multiplied your gift. 라고 얘기를 했네요. 감동적이네. On her way home이라고 하면요. 이제 그녀의 길 위에서요. 근데 집으로 가는 길 위에서. 즉 집으로 가는 길에 마리아는요. 말했답니다. 누구에게요? 앨리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뭔데요? 신이 multiplied라고 하는 건요. 뭐 곱하기라는 뜻도 있고요. 예, 증가시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선물을 증가시켰구나. 불려줬구나.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약간 도식화시키면은 이게 뭐예요? 마리아가 있고요. 어머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리아의 딸이 누구예요? 앨리스였죠. 이렇게 있었어요. 이제 누굴 도와주려고 그랬어? 캐런을 도와주려고 했죠. 얘 캐런도 엄마야. 그 다음에 이제 세 살 난 아기가 한 명 더 있죠. 그죠? 캐런한테는. 그래서 이제 뭘 했냐면은 이제 앨리스가 캐런을 이제 선물을 주면서 도왔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캐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도 언젠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누군가에게 또 주고 싶다라고 희망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소리는 딸이 선물을 이렇게 줬죠. 기프트를. 그랬는데 얘가 언젠가 또 다른 선물을 줄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신이 너의 선물을 또 복사해 주었구나. 더 늘려줬구나. 라는 얘기를 그렇게 해서 쓴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되게 감동적인 글이었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라는 사람이 이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데 그 기관에서 이제 나라에서 조금 그 좀 집안 상정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 선물을 좀 주는 이러한 이벤트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의 딸인 앨리스가 아 그러면 엄마 그냥 제가 모은 돈 다 써가지고 그 애기한테 선물이라도 좀 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얘기를 제 직장에서 이제 우리 딸이 이런 얘기했어요 하고 기특하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모금을 해가지고 돈이 많아져서 왔다 이제 선물을 사준 거죠. 선물 사니까 이 여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좋습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도 나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런 비슷한 무언가를 꼭 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신께서 너의 이 선물을 다 이렇게 더 이렇게 증가시켜주고 더 불려주었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글이 마무리가 되네요. 자, 되게 훈훈하게 크리스마스의 내용 얘기를 하면서 장문 해석을 끝마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